사용자 계정 컨트롤 알림창 해제하기. UAC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외부 위험 및 무단 액세스 방지를 목적으로 윈도우에서 기본 UAC 보안 설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은 유저 어카운트 컨트롤이라고 하며 높은 권한이 요구될 때 사용자에게 알리고 변경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알림창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실행창에서 컨트롤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검색창에서 제어판을 입력해도 됩니다. 제어판에서 사용자 계정을 누릅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을 누릅니다. 현재는 M에서 사용자 모르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알림이 기본값입니다. 막대가 있는 위치를 아래로 끝까지 내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예를 누르게 되면 알림 팝업 창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레지스트리의 설정 방법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실행창에서 regedit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세 번째 히키로컬 머신에서 시작해서 시스템 폴더까지 찾습니다. 마지막 시스템 폴더를 선택하고 우측 창에 보시면 Enable LUA를 두 번 클릭합니다. 값 데이터를 1에서 0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활성화에서 비활성이 됩니다. 변경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제 사용자 계정 컨트롤 알림 팝업 창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레지스트리 패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합니다. 원하는 사용자 계정 설정 레지스트리를 두 번 클릭합니다.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설정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